그 게리는 나보다 아 게리예요? 게리, 게리가 많아요. 예. 이름이 게리 빅인데, 아. 빅? 예, 이제 성이 빅이고 이름이 오. 게리예요. 아 빅이에요? 그분이 이미 결혼했을걸요?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아 한국으로 따지면 아, 왕이죠. 성이 아. 왕씨죠. 왕계리. 빅이 왕. 킹이지 그거. 그랬는데 오. 아주 잘 진행을 돼 갔다가. 예예예. 예. 아, 그 정서가 안 맞으니까요. 어느 순간 어떤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집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네. 스쿠버를 그렇게 즐겨 해요. 그래서 꼭 집에 갔더니 이렇게 하얀 솜에다가 이런 예쁜 바닷속 깊은 데서 꺼집어 올려온 그 쉘 있죠, 조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네. 근데 전체가 다 하얘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네. 조개가 특별해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갖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남자친구 같으면 그래? 가질래? 그럼 이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하신 거 너무 예쁘다고 그 많은 거 주네. 극갓 조개 껍데기. 어. 그렇죠. 아, 근데 극갓 조개 껍데기가 아니야. 또 들어가면 되지. 굉장히 깊은 아. 그럴 텐데 어우,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걸 탁 채가더니 아, 거기다 제자리에 소금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소중히 넣는 거예요. 거기서 빈정이 순간 빈정이 아, 확 갔죠. 아, 정말. 아, 진짜로요? 아니, 이제 사실 근데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마음을 안 열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를 약간 추잡스럽게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약간 아니, 뭐야 아니, 이 여자 이런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있어서 그냥 아, 그럴 수 있어 진짜야. 기분 나쁘지. 순간 쇼크가 오더라고요. 섭섭함보다도. 아니 그래도 손 잡고 뭐 이렇게 뽀뽀라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아무도 떠나가. 맞아.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이 조개 하나가 이게 기회가 된 거지. 그 전부터 이렇게 아, 과자를 이렇게 먹잖아요. 아, 과자. 과자를 아. 먹으면 하나 먹어볼래?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쵸. 내가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이걸 먼저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안 줘요? 같이 있는데 혼자 먹어요? 네, 그게 굉장히 그게 몰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야 참. 이게 더치페이도 굉장히 몸에 밴 더치페이예요. 데이트할 때도 그러면? 아이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가만 있어봐. 내가 남자를 볼 때 열 가지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 개 중에서 두세 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그러면 계속 이런 거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내 정서는 정서인데 너무 내 정서에서만 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한 번 이렇게 딱 마음에 쇼크가 오니까 처음 같지는 않아요. 마음이. 그렇겠지.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또 그분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에 마음이 상했다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호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게리가 좀 게리가 그런 좀 거예요? 내가 호주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만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샘 해밀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원영 씨가 만약 그 남자 입장이었다 다 주죠? 조개요? 뭐 아니 조개 껍질이요? 조개인데 되게 소중한 조개야.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조개살이나 관자에 관심이 있지. 조개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몇 개월 만나신 마음을 되게 준 상태였는데 예쁘다 하나에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 남자 하나의 행동에서 자전거 하나에서 이 남자의 성격을 보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는요 큰 명품백을 사가지고 와서 가져라고 할 때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오늘 뭐해? 왜? 그러면 나랑 오늘 한번 놀아볼까? 어떻게? 지금 가장 야한 생각 해봐. 뭐야? 왜? 해봐. 응 했어. 그걸 나랑 오늘 하자. 너무 좋다. 이 진짜 언어의 장벽을 느끼죠. 이게 한국 사람 가지고 표현하기 쉽던 건데 이거를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선배님이 진짜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안문 선배님이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심지어 열애설이 나신 적도 있어요. 한국 분이랑? 네. 근데 그 열애설을 본인 입으로 본의 아니게 2004년도경에
연애서류? 예, 그때 이제 안문 선배님이 어떤 소문이 있었대요. 어떤 사업 하시는 분과 만나고 있더라. 근데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가 요즘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전혀 화가 안 나더라.